메르스가 발생한 이후 각 시군마다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유니버시아드를 비롯한 각종 세계대회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주 제7회 아시아 리듬체조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제천시. 당장 8일부터 10개국 120명이 들어오는데 중동 카타르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천시가 메르스 확산 우려를 전달해 개최 여부를 원점에서 논의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이는 만큼 문제는 방역입니다. 제천시가 긴급 방역 회의를 열었는데 열 감지기로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해 격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전에 그 숙소 및 경기장에 살균 소독을 실시할 것이고 또 세정제라든지 기타 이제 그 열 감지기 또 스탠드형 손 세척기 기타 이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강구를 할 것이고 다음 달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정 대회를 앞둔 충주도 분주합니다. 이달 말부터 충주로 들어올 선수단은 이란 등 40여 개국에서 650명. 전 세계적인 대회라 취소 자체가 어렵다 보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열 감지기와 추가 의료진을 확보하느라 비상입니다. 우리 저 시내 종합병원하고 그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나온다라면은 그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서 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 경사로 여겨졌던 세계 대회가 메르스 확산에 고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